여기는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투룸이고요. 전세 지금 2억으로 나왔습니다. 일단 방 하나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. 일단은 신축급으로 약간 깔끔한 투룸입니다. 옵션은 다 있고,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60 나오고요. 요 미닫이 문에서 이 창문까지가 2m 50 나옵니다. 요 방은 불을 꺼도 밝은 불을 꺼도 밝고요. 일단 여기는 좀 주방 겸 거실이 좀 넓은 편이네요. 이제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60 정도 나오고 4m가 나오네요. 요 미닫이 문에서 이 세탁기 있는 데까지가 4m가 나오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은 여기 위에 달려 있고요. 화장실이 좀 작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투룸치고 화장실은 좀 작고 신발장은 뭐 크게 있습니다. 양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옷장이 있는 다른 방이고요. 2m 60 나오네요. 여기서 이 창문까지가 2m 60 나오고 여기도 이 벽에서 이 옷장까지 말고 옷장 뒤까지가 2m 60이니까 이 옷장까지는 2m입니다. 여기서 이 옷장까지는 2m가 되고 요거를 또 열어서 이 옷장문을 열었을 때 이 열린 공간에서 여기까지가 1m 60이 나와요. 그러니까는 퀸 사이즈 침대가 한 1m 50 되나요? 1m 50 60 되나? 그 정도 넣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열면 문은 열리지만 조금 공간이 협소할 것 같네요. 그래서 침대를 둔다면 요 미닫이 있는 요 방에 큰 침대를 둘 거라면 요 방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작은 침대도 상관없다고 하면 저기에 둬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거실 불도 껐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죠? 지금 모든 불을 다 껐습니다. 그래도 요 방은 사실 조금 너무 밝지는 않고 이 주방하고 저 방 쪽은 그래도 밝은 편입니다. 대출은 가능하고요. 전세 2억으로 나와 있고 관리비는 8만원이네요. 주차비는 따로 5만원 있습니다. 아마 8만원에 인터넷하고 수도와 유선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